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지혜를 주는 탈무드 명언, 탈무드.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은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의 배는 찰줄 모른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빼앗긴 고지야 다시 되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이 용기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싣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슬기로운 자와 버타면 자연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버타면 깊이 잃고 해를 입는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